네, 8.4 포루프입니다. 포루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외에 포 인 레인지입니다. 포 인 레인지 하면은 얘는 포함되고 얘는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가 되는 거죠. 얘는 1부터 100까지. 10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땅땅땅땅 출력하는 레인지 방식 제일 일반적인 방식을 쓰고, 그리고 만약에 100을 포함하고 싶다 그러고 한다면은 101을 포함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기억. 그러면 101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예제이고, 세 번째는 예제도 볼까요? 얘도 보시면은 이런 구조예요. 메인에서 벡터가 있고, 우리 벡터 공부했었죠? 벡터가 있고, 네임즈 이터에서 네임즈에서 얘를 이트레이션 벡터를 이트레이트 오브젝트 레이트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뭔가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게 이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펑션 시그너츠가 셀프 플러스 이트 이트의 타입 t. 이 타입 t는 이 좀 내용을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보시면 x가 일단 1, 2, 4에 대한 레퍼런스이고, 그죠? 그리고 x의 이터를 해서 이트레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이트레이트를 만들어내면 내용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sum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sum 있고 레퍼런스 1, sum 레퍼런스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sum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수업 정도면은 sum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이 난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트레이트는 기본적으로 next라는 걸 통해서 next라고 하는 여기 만들어진 이트레이트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이트를 통해서 얘를 이트레이트 오브젝트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next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하나의 엘리먼트를 통통통 던지내는 거예요. 요건 우리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이트레이션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거랑 똑같죠. 이게 다 하스케일 같은 펑셔널 언어에서 나온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names it 해서 이렇게 이것을 iteration 오브젝트로 만들어 iterate 오브젝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씩 불러들이는 거예요. next를 호출하는 거예요. next 호출해서 처음에 밥이 나오고 프랭크가 나오고 페리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나왔을 때 return 되는 게 방금 뭐라고 돼 있나요? return 되는 거 보시면은 이게 이틀 t라는 게 넣잖아요. 이게 일종의 옵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남이에요. 이남 옵션인데 이남을 리턴하게 되니까 이남은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매치밖에 없습니다. 매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네임을 값을 그냥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 있다가 일단 이남 파트에서.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도출하는 것이 밥이냐 처음에 프랭크냐 페리스냐 하는데, 리턴하는 값이 보면은 이렇게 레퍼런스로 리턴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로 들어갈 때도 레퍼런스로 들어가요. 요 네임 벡터에 대한 레퍼런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시그너츠가 셀프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버로우죠. 바로 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을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을 해서 이것을 리턴하는데, 리턴되는 것도 보시면은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한 레퍼런스가 리턴돼요. 그죠? 따라서 밥의 레퍼런스, 프랭크의 레퍼런스, 페리스의 레퍼런스가 리턴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페리스가 리턴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썸 페리스가 되겠죠? 이 경우는 썸 레퍼런스의 페리스가 되는 거죠. 요 모양 그대로네. 요 모양 그대로죠. 그래서 요 리턴 되는 것이 sum이 페리스인데, 이것도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요것을 다시 한번 더 요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게 리턴 돼서 요 부분만 딱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좀 복잡하고 정교한 알고리즘이 적용돼요. 간단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names iter 하면은 요 iter이 리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트레이트 넥스트는 썸의 요거 뭐예요? 레퍼런스 1이었다가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거쳐서 안에 있는 레퍼런스 1만 빠져서 리턴이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리턴돼서 그 결과가 이렇게 이 경우일 경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이렇게 해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인데 이걸 한번 names equal 해서 let 하나 만들어서 보죠. let a equal 이렇게 names equal 해서 println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게 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a 해서 이제 a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돌려보시면 결과가 이제 헬로 밥, 헬로 프랭크 나왔죠. 헬로 밥 나오고 그다음에 헬로 프랭크 나오고 페리스에 연결돼 있을 때는 There is a last station among us라는 것이 페리스에서 나왔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임즈 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 보니까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터 해서 다음에 밥, 프랭크, 페리스라고 하는 요 녀석이 들어가 있는 그죠? 요 it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데이터 타입이에요. 나중에 it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좀 있으면 요 iterate만 두고 별도로 채우고 꽤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iterate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것이 그 내용이고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예제 있는 것도 마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로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비나 프랭크 페리스가 다 살아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프렌트 LN에서 한 번 더 이번에 네임즈로 출력해보겠다는 거죠. 출력해보게 되면 네임즈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살아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tuitor이 돼 있어요. intuitor은 보시면은 이렇게 셀프가 레퍼런스가 아니고 그냥 셀프 그 자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중에 이게 프린트 해서 이렇게 네임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보다시피 뭐라더나요? name bear followed here after move 돼 있잖아요. 그죠? 출력되지 않습니다. after move. 그럼 여기서 move가 발생하는 거예요. move라고 하는 것은 move of ownership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이 소유권이 지금은 누구한테 있나요? names라고 하는 variable에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로 들어가는 순간 for loop로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 for loop가 끝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intuitor입니다. 데이터 시그널, 수평선 시그널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mute도 있어요. mute 버전은 다 똑같은데 얘는 borrow로, 여전히 borrow입니다. 보시면은 borrow로 가져와요. borrow로 가져오는데 어떤 borrow냐니까 mutable borrow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데이터는 바뀌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페드 페리스의 경우에는 데이터 there is a restitution among us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시면은 결과가 hello 있고 hello 있고 마지막에는 there is a restitution among us라는 말이 들어있죠. 페리스라는 말 대신에 얘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재밌는 부분 따라서 보시면 이만큼이 매치 이만큼이 뭐예요? 이게 expression이라는 겁니다.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값을 리턴합니다. 값을 리턴해서 이 name이라고 하는 이 지금 이 뭐예요? 여기에 이 별표 하나 붙어 있죠? 별표가 붙어 있는 것은 레퍼런스가 가리키고 있는 원래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의 값. 그러니까 지금 밥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지금 레퍼런스로 전달돼요. 그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퍼런스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레퍼런스로 전달되는데 여기 지금 예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를 보십시오. 자, 1, 2, 4 있고 이것이 mutable한 게 레퍼런스로 내가 가져오겠다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니까 이 mute만 따로 떼서 여기다 x 앞에 붙이고 mute는 빼버리고 여기는 레퍼런스만 둬도 됩니다. 그렇게 표시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것도 좋은 표시 방식입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를 가져왔어. Ethel mute 메스 Ethel mute 메스를 호출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레퍼런스로 가져왔어. 그것을 엘리먼트를 그 각각의 엘리먼트가 그럼 이 엘리먼트는 뭐예요? 얘는 레퍼런스입니다. 1에 대한 레퍼런스예요. 1에 대한 레퍼런스인데 그 레퍼런스가 가리키고 있는 본래의 값은 1 그 자체죠. 그죠? 여기 있는 이것은 1 그 자체입니다. 1 그 자체와 2를 대서 그 1 그 자체에 두라는 거죠. 그럼 1이 3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리턴 되는 것은 레퍼런스가 리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와 이 X는 레퍼런스 3, 4, 6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별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퍼런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걸 기초로 해서 요 두 개의 관계, 레퍼런스와 이 별표, 스타 마크가 의미하는 바. 그죠? 그렇게 된 이 그 과정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